개장을 기념해서 오늘 제1회를 맞는 한복 모델 선발 대회 그리고 한복 패션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이제 한복 모델 선발 대회가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정말 좋은 반응으로 끝이 났고요. 이제 2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아리랑 선녀 홍보대사로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한복 입기를 참 즐겨 하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의 아름다운 한복을 일상화하면서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K컬처의 바람을 타고 우리 한복이 더 널리 선전되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유니크백 뉴 선전기념 한복 모델 선발 대회 그리고 한복 패션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국민 의례를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띄워지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씨! 일동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으로 함께하신 네 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전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대전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오홍준 총장님 소개드립니다. 올림피아드 오노균 총장님 소개드립니다. 추교운동회 박상도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길금자 아이러브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불교 공뉴스 해철스님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취미로 수고를 해주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 국무총리실 위원장을 지낸 김성철님 소개드립니다. 대전시 의원을 지내신 오영세 전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이로란 열린 인터내셔널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금산 공예 명체 명인이신 김한성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익 대전 국악기공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한자녀 더각기 운동본부 오국희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관저 마을 역사관 정재홍 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시니어 모델 협회 나나영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네 분으로 응원차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유니크 밴용으로 선정이 되어서 오늘 한복 패션쇼와 모델 선발 대회를 갖기까지의 경과를 여러분께 보고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 추진위원장께서 대회 경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청 한복 체험마을 추진위원장 송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023년 4월에 대전관광공사로부터 유니크 베뉴로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는 쌍청 한복 체험마을 개천식을 성대하게 치렀고 9월에 돌의 전형을 위한 간담회를 대전시 의회에서 있었는데 잘 끝났습니다. 10월에는 근삼 인삼 축제에 국제 무예 올림피아드와 함께 우리 한복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삶과 함께한 민족의 혼이 담긴 우리 전통 문화 자산입니다. 오늘 대회가 한복의 기품과 예술적 정치를 마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섭 추진위원장께서 오늘 대회를 열기까지의 경과 보고를 여러분께 올렸습니다. 이 쌍청마을이 한옥과 한복이 또 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대회를 열기까지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축하 인사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송범섭 전 은진송 씨 대중중 회장이시자 명예대회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제가 낭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식주의 으뜸인 우리 옷의 문화를 계승하는 제1회 한복 패션쇼와 모델 선발 대회가 열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쌍청당 유자 중시조 할아버지를 기려 선조님과 그 덕과 은송의 선비정신 함양과 충효 예절의 전당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쌍청회관과 쌍청당 유자 중시조 할아버지의 뜻이 국내외 세 세트로 퍼져나갈 것을 앙망합니다. 이런 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은송 윤섭과 서울에서 오신 외교사제를 비롯한 참가자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또한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큰 공을 세우시는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윤창현 국회의원님 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네, 쌍청회관 건립자이시자 대회 명예장이신 우리 송범섭 건립자께서 인사 말씀 주셨는데요.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이제 몇몇 분을 모시고 인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님 모시고 인사 말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한복 이렇게 선발대회할 때 나오신 분들 보셨죠? 아, 정말 한복의 아름다움이 그 전통과 예술에 살아 숨쉬는 예술 한복의 아름다움에 차고 넘쳤습니다. 아주 오늘 이렇게 뜻깊은 데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육감 설동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 아주 행복이 가득 차는 겨울을 맞이하면서 열리는 우리 유니크백 베뉴 선정 기념 우리 한복 모델 모델 선발 대회와 K 한복 패션쇼를 대전 교육가족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모델 선발 대회와 우리 한 패션쇼를 마련해 주신 대전 전통문화연구원 김혜영 우리 원장님과 그리고 좋은 날 눈비시게 우리 김광자 대표님을 비롯한 이 행사로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복 패션쇼를 펼쳐주신 여러분들과 좋은 날 눈부시게 여러분들이 펼쳐주셨죠? 네,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우리 참가한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복은 우리나라의 그 고요한 그 역사, 전통과 아름다움이 아주 숨쉬는, 살아 넘치는 것이 우리 한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류 문화가 세상에서 많이 여러 가지 뭐 많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느끼기는 한국만큼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같이 공감하실 텐데 이 한복, 우리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한복이 또 한복을 입고서 이제 이 한복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한복의 아름다움 또 예술적인 면 전통을 널리 알리지만 또 한복을 입고 국악도 하고 모든 걸 하면은 우리 한국의 문화가 한류 문화가 전 세계 속에서 더 꽃피울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한복 모델로 선발되시는 또 여러분 오늘 출전한 여러분과 우리 패션쇼를 펼치는 여러분들 앞으로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빈 여러분과 모든 분들 정말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 한복의 예술성, 한복의 전통성 이런 걸 세계에 널리 알려서 한복의 아름다움도 알리고 한국의 문화도 상승시키고 이 한복이 한국이 이런 나라다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문화가 발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라는 것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그 유니크 메뉴 선정기념 정말 의미 있는 한복 모델 선발 대회와 우리 한복 K한복 패션쇼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앞으로 한복 많이 입으시고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정호 교육감님께서 정말 기운 넘치는 네,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전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오응준 전 총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조금 전에 모다 선발대회 잘 보셨죠? 저도 그냥 감동을 느끼면서 잘 봤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한복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멋진 행사를 그동안 기획하시고 만들어주신 우리 오노균 우리 올림피아드 총재님과 우리 송윤덕 우리 추진위 원장님 김혜영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오는 그 외국인들 100명 중에서 대전을 찾는 인구가 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인천공항을 내려가지고 대전을 찾는 외국 사람들이 1.8명입니다. 이렇게 대전을 안 와요. 우리 저 이정호 시장이 야심차게 인류 경제 도시에 대전을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게 이번 그 이런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은 아주 막 시적절하고 참 멋있는 행사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선 어떤 그 책에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멋진 전통 의상의 그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한 데가 옆 나라 일본의 기모노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쌍청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가 앞으로 1등 자리를 한국의 한복이 차지할 것 같은 아르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지금 상당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오노균 총재가 그 금산 인삼축제 같이 이렇게 했었던 그 행사에 제가 저 국제 민간 교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획에 없는 사람들은 지금 30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금산에 갔었어요. 또 갈 때 여기를 들렸다가 가지고 그 사람들 30명이 전부 한복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한복을 입고 체험을 했었던 것이 한국을 방문한 가장 멋진 추억이다 하는 그 편지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이 행사야말로 앞으로 그냥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미뤄져 있는 이런 행사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고 앞으로 이 행사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야말로 대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 행사로 거듭나고 더욱나가 가지고 요즘에 한국의 K-POP, K-컬처가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이때 여기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북돋아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 강국으로 되겠다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축사해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르균 국제부의 올림피아드 총재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다른 행사를 가보면은 일부 행사가 끝나면 거의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쌍창울 유니크메디에서 주관한 제1회 한보 패션쇼 및 모델 대회는 한 번도 안 가시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히 오늘 굉장히 바쁜 날에 우리 설동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시고 특히 제가 옆에서 아까 유치원 아이들이 그 모델 그 대회에 나와서 그 목표하는 걸 보고 교육감님께서 친손자가 나온 것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우리 쌍청 유니크 백그 마을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예절 교육도 배우고 한복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로 거듭나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행정을 자문하고 또 큰 어른으로서 대전의 큰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홍준 대전대학교 총장님께서 아까 아주 훌륭한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후학자로서 더 이상 무슨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김태호 외교통상위원장께서 이 프로그램을 인지하시고 축전을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국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상청에서 했던 한복 패션쇼 모델 대회를 적극 후원하겠다는 축전이 왔다 이 말씀을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이장호 시장께서 1등 경제 대전 시를 외치고 있으면서 대전을 세계에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한복을 시민들이 즐겨 입고 또 한복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는 박종선 시의원께서 29일날 대전시 행정위원회에 대전시 한복문화 진흥 및 착용 지원조례를 확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지원조례는 1항부터 8조 2항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8조 2항에는 이렇게 한복을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단체를 시장이 지원하겠다 이런 명문이 들어가 있고 또 중간에는 교육청이나 대전시에서 주관하거나 응용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하고 입장료를 감면하겠다는 조례를 이번 29일날 발표하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회의원께서 우리 이 쌍청마을이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장해서 보름지기 충청을 대표하는 유니크 매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성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전해왔다 하는 말씀을 반장하신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이 행사는 중도일로와 우리 불구경로스 CMB 대전 방송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방송에도 언론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오늘 행사는 농협중앙회 대전총괄본부 정낙성 본부장께서 오늘 참석했던 참가자와 또 우리 그 서울에서 오신 패션쇼 참가자 여러분에게 찹쌀을 한 가마니씩 드리라고 이렇게 50부대를 보내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인심이 각박하지 않고 말 그대로 청풍명월의 본부장으로서 우리 충청도를 인도하고 또 확장하고 우리 이장호 시장이 주장하는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하는데 문화산업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대전에 정착되고 국가를 선도하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중에 일본이 태권도를 포함해서 한복이고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 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쌍청문화원의 김혜영 이사장을 비롯해서 송윤섭 추진위원장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 함성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눈부시개를 눈부시개 한복을 맡고 계시는 또 김광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적, 정신적 후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이 행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만사 형통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너균 국제부의 올림피아드 총재께서 넘치는 덕담과 또 반가운 소식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9일에 발표될 한복과 관련된 조례 말씀까지도 주셨는데요. 쌍청말의 쌍청이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청이 쌍입니다. 두 개입니다. 맑은 바람, 맑은 달. 그래서 이 쌍청마을에서 오늘 한복과 더불어서 우리 한복을 또 대내외로 국내적으로 널리 알리는 대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햅쌀을 한가마리씩 또 후원해 주신 또 후원자분이 계시네요. 오늘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을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느라 축하 말씀들을 보내오셨는데요. 이장우 대전시장님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님, 이장우 대전시장님이 보내주신 축전을 제가 낭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1회 한복 패션쇼와 한복 모델 선발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색을 널리 인정받아 유니크 메뉴로 선정된 쌍청 회관에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를 조명하고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한복과 같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문화유산들을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바로 세우고 미래에도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기틀을 닦는 것이라 믿습니다. 대전시장은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한복 문화를 자연스럽게 향유하고 유관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육생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장우 시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박수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순서를 바꿨는데요. 신한법인 대전전통문화연구원 김혜영 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법인 대전전통문화연구원은 20여 년 전부터 한복체험과 전통훈례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와 우리 옷 한복 입기 운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랑의 박수로 모실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유서 깊은 쌍청당에서 유니크 베뉴 선정 기념 제1회 한복 패션쇼 앤 모델 대회를 갖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참석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18세기 개화기 이후에 양복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복은 생활 속에서 얼어져가고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도 한복을 입는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 사단법인 대전전통문화연구원을 세워 20여 년 전부터 한복체험과 한복훈련 등을 통해 나름대로 전통문화와 우리 옷 한복입기를 추진해왔으나 역부족했습니다. 이에 이장호 대전시장님, 이상례 시의원 의장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님, 또 윤창원 국회의원님, 오누균 박사님, 박중선 시의원님, 해철스님, 김강자 대표님, 한성희 기자님 등 여러분께서 한복 입기 운동을 적극 후원해 주셔서 오늘 제1회 한복 모델 선발 대회 및 한복 패션쇼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온 곳이신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되살려 한복 입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대회에 우리 전통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출연진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거듭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회를 기념해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공뉴스 해철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센터를 가깝게 사주시죠. 네. 위촉팬 홍보대사 해철 스님. 그야께서는 유니크 베뉴 선전 기념 쌍천 한복 체험마을에서 열린 제1회 한복 모델 선발대회의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사단법인 대전전통문화예술원에서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김혜영, 한복 모델 선발대회 추진위원장 송윤석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계셨네요. 다시 한번 위촉의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영 대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홍보대사 위촉을 받으신 우리 불교 공뉴스 해철 스님 또 오늘 또 취재로 많은 또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또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체를 전달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등체라는 것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체는 등체 또는 등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지휘관이 윤복 천립 구공복을 입고 궁중 출입이나 외부의 공무상 지휘봉 겸 말 채찍으로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한 부대의 수장급은 되어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등체를 명인이십니다. 등체를 만든 명인이신 김한섭 선생께서 오노균 우리 국제무예올림피아드 총재께서 대회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위원장께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인님과 오노균 총재님 두 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을 꼭 잡고 긴장해서 먼저 만세 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자, 등체를 친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삼색띠는 천지인의 사상을 기본으로 세상의 온갖 산스러운 기운과 잡기를 몰아내고 등체를 제작했는데요. 와우. 자, 박수를 한번 다시 보내드릴까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융합되면서 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인께서 전달해주신 등체로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한섭 명인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는 축하 무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경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국악강상불 안디누리에서 여러분께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급 메뉴 선정 기념 쌍증 한복마을 제1회 한복 모델 선발대회와 이제 패션쇼를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오늘 행사는 신한국인 대전 전통 문화예술원이 주최하고 좋은 날 눈부시게 주관으로 CMB 대전 충청방송 중도일보 농협중앙회 대전본부 우리옷 비단길 태권도문화원 대전시민사랑협의회 불교공뉴스TV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쌍청이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맑은 바람 그리고 밝은 날 그리고 한옥의 아름다운 곡상과 한복과 또 아름다운 체험으로 우리 쌍청마을이 대한민국의 사랑받고 우리 전통의 것을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오늘 마중물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2부 진행자로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 이세일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패션쇼와 그리고 시사시 무대까지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주실까요? 감사합니다.